안녕하세요, 와이드 하모니카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하모니카를 연주할 때의 입모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하모니카 종류에 상관없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하나는 혀를 왼쪽으로 붙여서 연주하는 방법을 텀블러, 다른 하나는 우 하고 연주하는 방법을 싱글 혹은 퍼커 또는 리펄싱이라고 부릅니다.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법인데요. 지금 이 손을 입술이라고 했을 때 입술의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런 입 모양을 너무 벌리거나 너무 오므리지 않도록 적당한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런 입 모양은 쫀득쫀득한 연주의 느낌을 내고 싶을 때 더욱 좋습니다. 텀블럭은 혀를 왼쪽으로 붙인 상태에서 나머지 틈으로 연주를 하는 방법입니다.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. 1단계, 입을 적당히 벌립니다. 2단계, 혀를 내밉니다. 3단계, 혀를 왼쪽으로 꺾습니다. 그 상태 그대로 하모니카랑 합체. 그래서 혀를 왼쪽으로 꺾었을 때 생기는 공간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. 입술에 눌림이 생기지 않아서 하모니카의 홀을 100%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연주를 하고자 할 때 좋습니다.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을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하모니카를 연주할 때의 입모양 우와 텀블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하모니카를 하면서 사용되는 악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